제76주년 광복절 경축식은 장원삼 주 뉴욕 총영사의 문재인 대통령 경축사 대독을 시작으로 자리한 인사들의 경축사와 축사가 이어지며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애국지사의 숭고한 나라사랑 정신과 광복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만세! 만세! 우리의 영원한 한미동맹 USA 만세! 만세! 경축식에는 한인 단체장들을 비롯해 척 슈머 민주당 연방상원 원내대표, 존 리우 뉴욕주 상원의원, 도노반 리차드 퀸즈보로장, 피터 구 뉴욕시의원 등이 참석했습니다. 또 유혜경 유관순 열사 조카 손녀, 살 스칼라토 뉴욕주 한국전 참전 용사회장 등도 자리했습니다. 척 슈머 원내대표는 축사를 통해 미국 사회에 기여가 큰 한인 커뮤니티에 감사를 전함과 함께 굳건한 한미동맹이 지속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습니다. I love the Korean community being here in New York. You are hardworking. You are family-oriented. You form businesses that employ people. You engage in non-profit organizations that help so many people. You grow New York. 찰스 윤 뉴욕 한인 회장은 선열들께서 보여주신 독립을 향한 의지와 애국심을 이어받아 현재의 어려움을 힘을 모아 다 함께 이겨나가자고 말했습니다. If you look around us in all facets of life, in all areas, whether it be the economy, whether they're professionals, whether they're community leaders, and now increasingly in politics as well, Korean Americans are taking the leadership role. So my call to action today is for all those with Korean heritage to come together, to join in common spirit for the further development of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1세분들이 헌신을 하시고 희생을 하셨습니다. 우리 2세들도 이제 많이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3세들은 우리의 정체성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힘을 합쳐서 더욱더 성공한 한인 사회를 만들기를 기원하면서 한편 뉴욕 한인회는 백범 김구 선생과 안중근 의사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노력해온 윤영재 백범 김구 선생 기념사업회 뉴욕지회, 안중근 의사 숙모회 뉴욕지회 상임고문과 나라사랑 정신을 고취시키는 데 노력해온 김승도 대한민국 광복회 뉴욕지회 상임고문에게 각각 감사패를 수여했습니다.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수고하신 어른들이 거기 지금 수백 명이 묻혀 있어요. 유성범촌에서 조금 올라가면 됩니다. 국립묘지 그 얼굴이 지금 누워 계신 분들 어른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제76주년 광복절 경축식은 뉴욕 한인회와 주 뉴욕 총영사관, 대한민국 광복회 뉴욕지회가 공동 주최하고 대한민국 국가보훈처가 특별 후원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